커플로 지난번 출연 때 여친 생기면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뭐 연예인이든 아니든 그 저는 공개할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작년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는데요, 에픽하이가. 얼마 안 됐네요. 2008년에. 네,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놀러 오셨어요. 박은영 씨가. 회정이랑 그리고 그 배우 몇 분이 같이. 아, 배우 누구 같아요? 여배우분들. 아니, 봉태규 씨랑. 아. 봉태규 씨가 브로커구나.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태규 씨가 전화 와가지고. 커피숍에 다 같이 놀고 있는데 그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강희진 씨는 다 같이 그 멤버들은 안 왔었고요. 저만 아니 왜 이 두 사람은 창피해서 아니요 그날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볼링 치고 뭐예요?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초심으로 저희 오늘 초심데이. 브라이언은 지금 질문을 해놓고 코를 파고 계세요. 왕건이 나서 왕건이. 원래 그래요. 진짜. 코 파는 거 아니면 누가 나와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 야, 그래서요. 코, 근데 뭐 에픽하이랑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다가 예 네? 네. 이제 사귀게 된 거군요. 네.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뭐라고? 좋아한다고. 아, 원래부터 좋아했다. 팬이었다.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저랑 너무 딱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코드가 너무 끌렸구나. 네. 강현정 씨가 그 얘기 안 해요? 제 인천 선배인데. 이거 제일 숨기고 싶은 얘기네요, 그 얘기가. 아니 근데 구혜선 씨라든지 다 이런 분들은 또 인천 또 후배입니다. 네. 알았어. 네. 알겠어요. 자, 아니 근데 우리 그때 방송 나와서 난 이제껏 못된 여자들만 만났다. 이제 여친이 생기면 악랄해지겠다라고 했어요. 아, 제가 그랬었나요? 아, 그랬죠. 하도 옛날이어서. 아니, 아, 그게 자, 아니라 악랄한 짓을 했네. 화이트데이 때 직접 그린 운동화를 선물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악랄해요? 이게 악랄한 짓이지. 그 운동화를 어떻게 신느라고? 그러니까. 황금 어장 여자 작가 7명을 대상으로 네. 이런 선물 어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원이 정말 싫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악랄하다는 겁니다. 한 명은 직접 그린 티셔츠 선물 받은 날, 그날 바로 결별했다. 결별했어요. 네. 100일날. 네. 혜정 씨가 저한테 직접 그린 티셔츠를 선물해 줬어요. 아. 서로에게 못된 짓을 하는구만. 아니 직접 만든 게 좋잖아요, 선물을. 아. 우리는 기성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저 악랄한 짓 안 했죠. 아니 그 기존에 만났던 여자친구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종들이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도 사랑을 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 그래. 같아요. 옛날 회사 친구 얘기 빼고 어떤 점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지. 어떤 차이점 있죠? 차이점 말고 차이점. 차이점은 어떤 점이? 야. 아니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는데 왜 그래? 참네. 아니 어떤 점이 틀리죠?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본데 내가 뭐 잘못했어 정하나? 누구세요? 이럴 때 먹고 날 찾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은 이제 일반인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에이, 그만 먹으라 그랬잖아. 다른 톤으로 물어본다고 더 착해지지 않아요. 깔끔대는 톤으로. 아 잠깐만 내가요? 아니 나는 최대한 저 순환을 시켜줄.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사랑했지만 잊었잖아요. 지금 우리 정말 탑스타 우리 저 강혜정 우리 여배우 우리 그 배우는 좋아요? 아니.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거? 제일 약한 게 말이야. 아니야. 그러면 왜 강혜정 씨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그 코드가 맞는다 그랬잖아. 그냥 같이 뭘 해도 딱 이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만났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옛날 사람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어쨌든 제 인생의 사랑은 확실해요.